부여군의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굿드레가 전국 농산물 브랜드 가운데 처음으로 출범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수많은 브랜드들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가운데 세심한 품질과 브랜드 관리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덩굴마다 멜론이 탐스럽게 매달려 있고 농민이 고랑 사이를 오가며 수확에 여념이 없습니다. 부여의 10대 우수 농산물 중 하나인 굿드레 멜론인데 부여는 국내 멜론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멜론 주산지입니다. 품질이 우수하고 당도 고품질이라 전국적으로 인터넷이나 인터넷 뭐 시장 이쪽에서 많이 전국적으로 백화점이나 이쪽에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수확한 멜론은 곧바로 농협 유통센터로 옮겨져 품질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로봇 기능을 갖춘 멜론 전용 선별기가 올해부터 가동되면서 즉석에서 무게와 비파괴 선별기를 이용한 당도 측정까지 이루어집니다. 당도 13브릭스 이상의 고품질만 엄선해 굿들의 이름을 달게 되는데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시설농업 재배단지인 부여군은 멜론과 토마토, 밤, 표고, 양송이 등 전국 1, 2위 생산량을 다투는 작물이 10여 개에 달하는데 지난 20년간 굿들의 브랜드로 명성을 높여왔습니다. 올해 현재 전국 농산물 공동 브랜드는 5천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20년간 브랜드 파워를 유지한 것은 굿드레가 유일합니다. WTO와 FTA에 대응하기 위해 금강 나루터인 굿드레의 착안에 2003년 첫 선을 보인 굿드레는 20년 동안 부여군을 먹여 살릴 효자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13년 연속 국가 브랜드 대상 수상을 비롯해 전 국민 인지도는 48.5%, 브랜드 가치는 3,929억 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단계 걸친 심사 기준을 둬서 굿드레로 나가는 부여군 농산물은 최고의 엄선된 농산물만 굿드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큰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여군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현지 굿드레 판매점을 열고 우즈베키스탄에는 굿드레 농업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등 브랜드 글로벌화에도 주력하고 있어 앞으로 성과가 주목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